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돈 7.9%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2년 7개월 만에 90엔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값이 1998년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 호전에다가 지난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었죠. 자세한 마감 시황 듣겠습니다. 한동훈 기자를, 오늘은 조민규 기자를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3.58포인트, 0.69% 오른 1987.8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금융주의 실적 악화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택과 고용지표 호조에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319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149억 원씩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95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3.75%로 가장 많이 뛰었고 보험과 증권, 금융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운송장비는 소폭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절세상품 수요 증가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는 유입이 기대되는 삼성생명이 5.45% 급등했습니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은 삼성생명 주식을 각각 427억 원, 143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신한지주와 한국전력, KB금융, 삼성전자 등이 올랐고 기아차와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우리금융은 민영화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3.77% 올랐습니다. 총 거래량은 5억 7,637만 주, 거래대금은 3조 8,3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수혜가 예상되면서 오늘 삼성생명의 주가가 5%나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대규모 자사주 메이카드에도 몸집이 무거워 꿈쩍도 않던 삼성생명의 주가가 공모가 11만 원 회복을 위한 구분능선을 넘었습니다. 번번이 10만 원 선 안착에 실패했던 삼성생명 주가를 하루 만에 5% 이상 번쩍 들어올린 것은 세제 개편 모멘텀으로 풀이됩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금자산이 보험과 금융투자 업계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대장주 삼성생명과 함께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주도 쾌속 질주했습니다. 삼성생명은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5.45%, 5,500원 오른 10만 6,500원의 거래를 마쳐 52주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최근 16개월 중 하루 기준 최대 상승폭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 상장사로 2010년 5월 증시에 대비한 삼성생명은 최근 2년째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7월과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자사주 메이카드까지 썼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 모멘텀과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연초 이후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자 한풀 꺾였던 공모가 회복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 예상과 달리 보험사에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장 지배력이 큰 삼성생명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승희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이번 세법 시행령에서 주목할 내용은 당초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전면 폐지하지 않고 2억 원 초과 보험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점이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로 삼성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가입이 폭증하고 있는데 특히 브랜드 파워가 강하고 자본적 정성 비율도 높은 삼성생명으로 신계약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대형 증권사들도 세제 변경 랠리에 동참했는데요. 세제 변경에 따른 자금 유입 기대감에 매각 재개 소식까지 더해진
우리투자증권이 5.65% 급등했고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등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전배승 신영증권연구원은 세제 개편으로 16만 명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데 이들이 보유한 과세 대상 금융자산은 약 130조에서 140조 원으로 추산된다며 이 중 일부라도 물가 연동 채권과 장기 채권 등 절세 상품이나 국내 주식, 펀드 등으로 이동한다면 증권업종 전반의 수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증권부의 조민규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돈 7.9%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7.9%를 기록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7.8%를 웃도는 것으로 전분기 기록했던 7.4%에 비해 0.5%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지난해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7.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7.5%를 웃돈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최근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8.4%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가파른 환율 하락과 벵가드 펀드 자금 유출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11일부터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해 17일까지 5거래일간 5,7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최근 원화가치가 급등하면서 수출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가 세계적인 ETF 운용사인 벵가드가 벤치마크 변경 과정에서 한국 주식을 내다 팔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국인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 이에 따라 벵가드는 6월 말 또는 7월 초까지 9조 원이 넘는 자금을 유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 금융당국은 벵가드 펀드 자금 유출이 시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2년 7개월 만에 90엔선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장중한 때 달러당 90.14엔까지 하락했습니다. 또 엔화 가치가 달러당 90엔까지 하락한 것은 2년 7개월 만입니다. 엔화는 아베 신조 자민당 정권의 무제한 금융 완화 기대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날 발표된 미국의 주택 착공과 고용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것도 엔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엔화 가치는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작년 9월 하순부터 급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작년 9월 26일 달러당 77.91엔에서 약 4개월 만에 90엔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값이 1998년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인 리얼투데이는 18일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이 4.5% 떨어져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4.6%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 아파트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서초구는 재건축 사업성 악화와 고가 중대형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주도해 6.6%가 빠졌으며 강남구와 양천구, 송파구도 6% 이상 하락하며 서울 평균 하락폭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강북권은 도봉구, 강서구가 각각 5.4% 떨어져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누리당을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선 공약 수정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당선인은 17일에서 18일 이틀에 걸쳐 대선 기간 각 지역의 선거 운동을 총괄한 새누리당 지역 선대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대선 때 공약한 것을 지금에 와서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 할 일이지 지금 정당이나 언론 등 밖에서 갖다 붙어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19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모스크바의 유력한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대응은 새로운 대북결의보다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해온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강력한 비난과 경고 메시지를 담은 의장 성명을 발표하는 수준의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이 지난달 10일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은하 3호 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한 대응 논의를 벌여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양적 완화로 풀린 자금들이 이머징 증시로 유입되면서 한때 미운 오리 새끼로 취급을 받던 신흥국의 펀드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금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의 한동훈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투자자들의 애를 먹이던 베트남, 중국, 인도 펀드들이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반토막 펀드라는 오명을 썼던 베트남, 인도, 중국 펀드가 최근 이머징 증시 회복에 힘입어 수익률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펀드 평가사 제로연에 따르면 국내 설정된 베트남 펀드의 최근 5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35%이지만 최근 1년 수익률은 28.64%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 펀드가 2006년에서 8년 사이에 대부분 설정된 것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수익률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 셈인데요. 이 밖에 인도 펀드도 최근 5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30%이지만 최근 6개월 수익률은 9%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 본토 펀드도 최근 5년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30.35%이지만 최근 6개월 수익률은 21%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머징 국가 펀드들이 최근 5년간 수익률이 좋지 못했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네, 중국, 인도, 베트남 증시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모두 큰 폭으로 고공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국내 운용사들도 관련 펀드를 많이 출시했고요. 투자자들의 많은 자금을 끌어모았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 해당 국들의 증시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펀드 수익률도 급감했습니다. 당시 해외 펀드 붐이 일면서 이 중국이나 베트남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이 많았는데요. 아직까지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지만 최근 들어 이머징 증시가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처럼 최근 들어서 이머징 펀드들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지난해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일제히 양적 완화 정책을 폈는데요. 이 시중에 풀린 대규모 자금이 이머징 시장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실질적으로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머징 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머징 국가의 통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환차익까지 노린 선진국의 자금이 유입돼 관련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과 인도 증시는 지난해 초보다 현재 30% 가까이 올랐고 중국 상해 증시도 최근 3개월간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머징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이나 인도 관련 상품 매력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머징 증시가 이머징 펀드들이 상승세를 타면서 국내 증권업계에서도 관련 상품들을 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보통 증권사나 운용사들은 해외 상품을 출시할 때 이 해당국의 증시가 상승 모드를 탈 때 내놓기 마련인데요.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우리자산운용은 올해 2월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인도 ETF를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이 ETF는 뭄바이 센섹스, 그러니까 인도 증시죠. 뭄바이 센섹스 30지수를 추종하고요. 중국 본토 ETF 출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 ETF를 국내에선 처음으로 출시해 시장을 선점했고요. 삼성자산운용도 오는 21일 중국 본토 ETF를 상장합니다. 이 ETF는 그러니까 삼성이 상장하는 ETF는 중국 금융기업 비중이 높은 그 FTSE 차이나 A50 지수를 추종하고요. 이 밖에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중국 당국으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적격 외국인 투자 한도를 조만간 취득해서 본토 ETF 상장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관계자는 한국 투자 신탁 운용처럼 CSI 3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하나 자산운용도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중국 본토 ETF에 투자하는 랩 어카운트 상품을 최근 출시했습니다. 예, 한때 미운 오리새끼로 취급받던 이머징 펀드들 최근 들어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소식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행사에서 8인치 태블릿 PC인 갤럭시 노트 8.0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삼성전자 전문 사이트인 삼모바일이 밝혔습니다. 삼모바일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 8.0은 1280에 800 해상도의 8인치 화면과 5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하고 2GB 램을 탑재합니다. 3세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모델과 와이파이 전용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경쟁 제품인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가 캠리 라인업을 강화하고 국내 중형차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한국 토요타는 3월에 캠리 3.5 가솔린 V6 모델을 출시해 캠리 라인업을 총 3종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캠리 3.5 V6 모델은 기존 캠리와 같은 7세대 모델로 전량 토요타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18일로 국내 출시 첫 돌을 맞은 7세대 캠리는 1년간 전년 대비 3배가 넘는 7,511대가 팔렸습니다. LG전자가 구소련 지역, 아프리카, 중동에서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채용에 나섭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아프리카 모로코, 앙골라, 중동 두바이, 구소련 지역인 그루지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근무할 직원을 뽑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LG전자는 그동안 유럽과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보고 마케팅을 펼쳐왔으나 재정 위기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선진국 매출 확대가 저조하자 아프리카와 중동 등의 신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11월을 정점으로 12월부터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콩의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지난 12월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전달보다 3%포인트 줄어든 16%를 기록하며 출시 효과가 두 달 만에 끝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이폰5가 12월 들어 부진한 이유는 유럽과 북미의 휴대전화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아이폰에만 몰아주는 대신 안드로이드폰으로 분산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